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저는 오늘 미국 여성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 세워진 워싱턴 DC 베트남전 여성 기념관에 나왔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거나 현지에서 활동했던 27만 6천 명의 여성을 기리는 곳입니다. 미국에서 3월은 여성 역사의 달인데요. 남성 위주 사회였던 과거를 되돌아보고 사회에 공헌한 여성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처음 선포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Valiant Women of the Vote, Refusing to be Silent. 용감한 여성은 투표권을 행사하며 침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참정권은 미국 여성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데요. 2020년 3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미국 여성 참정권 부여 100주년을 맞이해서 1920년부터 100년간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여성 100명을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죠. 그 중에는 대서양을 단독 비행한 최초의 여성 조종사 어밀리아 에어하트, 여성 권익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작년 가을에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는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애틀란타 총격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미국 서부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또 총기 난사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22일 볼더의 식료품점에서 일어났는데요. 용의자는 경찰과 대치 끝에 체포됐지만 경찰관 한 명을 포함해 10명의 희생자가 나온 뒤였습니다. 범인은 21살 남성 아흐마드 알리사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범행 동기와 추가적인 인적 사항 등은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총기 구매 신원 조사의 허점을 막기 위해 강화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중국을 제재하거나 중국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나서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유럽연합인데요. 22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공안국 등의 고위관료 4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곧이어 미국과 영국, 캐나다 역시 신장의 주요 인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고 이들의 인권 침해 현황을 규탄했는데요.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를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은 주중유럽연합 대사를 밤에 외교부로 초치해 가짜뉴스를 근거로 중국을 제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터키의 레제프 에르도안 정부가 20일 여성폭력금지를 골자로 한 국제협약 이스탄불 협약에서 돌연 탈퇴하겠다고 밝혀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터키 정부가 밝힌 탈퇴의 변은 이스탄불 협약이 이혼을 부추기고 전통적인 가족관을 파괴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2003년부터 장기 집권 중인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인 보수 이슬람 세력의 호응을 얻고 우경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노름수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터키 주요 도시에서는 항의 시위가 잇따랐는데요. 지난 2014년에 발효된 이스탄불 협약은 가정 및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전통을 빙자한 억압 근절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가 폭증한 관광객들로 인해 오후 8시 이후 통행 금지령을 최소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명 휴양지인 마이애미 비치에는 이번 주 봄방학을 맞이해 찾아온 휴양객들로 붐볐는데요. 대다수 관광객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길거리와 술집에 몰려 경찰 특공대가 출동해 이들을 해산하는 상황이 잇따라 연출됐습니다. 이 때문에 시 당국이 이번 주말까지 밤 8시 이후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해변으로 가는 길을 폐쇄하는 한편 음식점에 야외 테이블 운영도 금지했는데요. 마이애미 비치 시장은 질서가 복원되지 않으면 4월 중순까지 통행 금지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잇따른 아시아계 대상 증오 범죄와 지난주 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2,300만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긴장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반아시아 광풍이 몰아치고 동양인을 배척하는 현상이 나타난 게 처음은 아닌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미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아시아를 향한 편견, 그 근원을 파헤쳐보겠습니다.
So my advice is, you know, don't be reluctant to speak up, because even though we know that hate crimes against the Asian community has increased by about 150% since 2020, that is probably still a very underreported number. And so don't be reluctant to speak up. 미국에서 가장 먼저 차별에 직면한 아시아계는 19세기 대륙횡단 철도 건설에 투입된 중국인 노동자들인데요. 중국 노동자들과 가족의 이민을 우려한 미국 의회는 1882년 중국인 이민 금지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하나의 민족 전체에 대해 미국 이민을 막은 노골적인 인종차별법의 사례로 꼽히는데요. 당시 미국 매체들은 중국인을 쥐먹는 야만인, 이교도 혹은 옐로 페릴, 즉 노란 위협이라고 부르며 극단적인 적개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Throughout our history, Asian Americans have been scapegoated for a lot of different things. Pretty much anything that goes wrong in this country, Asian Americans get scapegoated. We have this long legacy, not a great legacy, of being termed a yellow peril from over 100 years ago. 미국 의회는 나아가 1917년 이민법을 개정해 인도, 중동, 동남아시아 출신의 이민을 막았고, 1924년 미국의 동질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인의 이민을 사실상 막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계 미국인 약 12만 명을 법적 절차 없이 수용소에 강제 수용하기도 해 인종차별적인 조치로 비판받았는데요. 이런 차별적인 이민법은 민권운동이 만개한 1965년에 철폐되기 전까지 인종에 근거해 아시아인의 이민을 금지하는 역할을 했죠. And I'm here and just for one thing. I am proud to be Asian. I want to hear you say, I am proud to be Asian. I belong here. 1990년대 초 LA의 흑백 인종 갈등 당시에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애꿎은 가해자로 지목돼 LA 폭동 중에 약탈을 당한 업소의 65%가 한인 소유로 파악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계기로 아시아 여성에 대한 오랜 선입견 또한 새삼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서구 사회가 동양 여성을 종종 성적 대상화해서 아시아계 여성은 이중의 편견에 시달린다는 거죠. You know, I think most people talk about the Chinese Exclusion Act as the first kind of major piece of legislation that excluded a racial group, but it was preceded by the Page Act, which targeted Asian women. And you know, kind of with this idea that Asian women would come only as prostitutes.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광범위하게 미국 사회의 주류에 진출한 오늘날에도 수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아직도 영원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일상적인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지금의 고통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잠깐의 성장통에 그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interested in ice sculpture when I work in a hotel back home. I used to work in a banquet kitchen, so every time we have function, we have ice carving. Every year, they have like an ice carving competition for locals, so I decided to pursue ice carving. I was born in Paite, Laguna, known for wood carving capital of the Philippines. In Paite, Laguna, each house are doing some wood carving. Sorry, I got small art shop. When I was 10 years old, my uncle, he asked me to try draw and try to carve it. So when I tried, maybe I can do this. Most of the ice carver, they have like, they call it a template. They attach into ice, the paper. But what I do is look at the picture and transfer it to ice by using the ink pen. I'm well known for chisel. That's my favorite tools. You can take my machine tools, but the chisel just stay with me.
every year I went to Alaska for world champion. 2014, that's my first world title. In 2016, I got world champion again. So I lost only one time. So I have a lot of different medals in here. Kind of like fairy tale story. The most difficult thing is the paces. The eyes, you have to do like some reaction. If not, it's like a statue, nothing meaning. Once you satisfied, all the details are in there, then you're done. In ice, you really can do anything you want. It's kind of like magic.